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 극복 가능성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이 큰 병이 걸리고 또 어떤 한부가 포착이 되면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症요법, 아주 안일한 방법인데 그병 자체를 거부하고 진통제와 같은 그런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현명한 사람들은 근본 처방을 동원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환부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투약을 해서 회복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한 그 기업들도 생산성이 낮고 이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나 인력들을 잘라내는, 조정해가면서 아주 근육체질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원칙은 국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국가는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라내는 작업들이 어렵고, 잘라내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은 반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한국이 과연 그 장기 불황 가능성이 높은 나라인가, 낮은 나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기 불황 여부를 떠나서 불황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장기 불황을 생생하게 그린 그런 작가들의 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주 불황의 초기 단계, 아주 그 진입 단계에 있을 정도로 고통의 양이란 것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거나 앞으로 고통의 강도라든지 깊이라든지 넓이와 같은 부분들은 점점 더 확대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본격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장기 불황의 가능성들은 어떻겠느냐?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장기 불황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은 침체 국면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될 그런 가능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결국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권 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 부분에 종사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현상을 많이 봅니다. 경기 변동 차원에서 어떤 경제를 판단하고 좌우하지만 저희들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본 문제, 구조적인 문제,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속을 들여다봐야 될 그런 문제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것이 아마 지식인들과 또 현업에서 매일매일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애널리스트 사이에 격차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위를 둘 수는 없고 당이 현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견해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견해를 잘 이렇게 버무려서 자신의 견해로 삼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의 장기 불황 가능성들을 대단히 높게 봅니다. 아주 높게. 현재와 같은 그런 정책 기조라든지, 현재와 같은 경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은 거의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느 정도 감내해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지,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불황의 깊은 늪을 빠져나오게 되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기 불황을 막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저는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글로기 상태에 도달한 경제에 그렇게 현실과 좀 유리된 정책들,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르게 더 깊이 밀어넣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역사책을 저는 자주 보기 때문에 세상에 속임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도 불과 몇년 지나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누가 결정적 실적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게 되죠. 사람의 인지 구조라든지 사유 능력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항상 사심 없이 이데올로기에 눈이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한 정책, 건강한 정책, 사심 없는 정책,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책 같은 것을 구사해야, 그래야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가게는 가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굉장히 어렵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 또그 실업이 증가하는데 정책이 일조를 해서 멀쩡한 일자들이 굉장히 많이 파기가 됐고 또그 사람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또 복지 재정을 충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지불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 부담이란지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선의로 포장된 것들이 악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한다. 그런 뭐 아주 명언들이 있죠. 좋은 그런 선의에서 나왔지만 그 실상을 왜곡하거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어야 되고 솔직담백해야 되고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만함을 갖지 않아야 되고 자신의 학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데 방해물들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경제팀들이 그동안 펼쳐왔던 그런 정책들은 이미 그로기 상태에 있는 경제를 한 단계 더 빠르게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뜨리는 데 일조를 한, 뭐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조한 뭐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현재 한국의 불황의 근본 요인은 뭐라고 보느냐 이야기,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저는 좀 시각이 조금 다르게, 현재 한국의 장기 불황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요인은 한국은 고비용 경제가 정착화된 사회 같습니다. 고비용 경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놀고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일찍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의란 게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마땅히 해야 될 고유기능을 제대로 잘 수행한 것이 정의란 것이죠. 내 함께 지금 고유기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업의 현장에서 고유기능이란 것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가장이 계시면은 그분은 생업 현장에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것이 고유기능일 겁니다. 그 세상에 정의란 것이 결코 아니단 말이죠. 길거리에서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납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유기능을 잘 수행하는 거죠. 고유기능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의다 이야기. 얼마나 명쾌한 정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가치기준을 제대로 세운 그런 명확한 그런 주장입니까? 자신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마땅히 10명이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20명을 뽑아가 시키는 겁니다. 그럼 10명, 추가적인 10명 부분은 뭐냐 이야기죠. 추가적인 10명 부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원을 가지고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굉장히 부정의한 겁니다. 정의로운 게 아니죠. 20명이 마땅히 일해야 될 그런 일자리에 30명을 뽑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숫자로 일자리를 만들어졌죠. 그러나 20명 일자리에 30명이 들어오면 10명분은 어딨냐 이야기예요. 10명분은 일하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 더 부담을 시켜야,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전가를. 얼마 전에 한 국책연구소에 새로 부임한 원장님을 만났더만은 새로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을 30% 정도가 다시 충원됐는데 뭐 사업비를 쓸 게 별로 없다 이야기죠. 뭐 그래도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 또는 사업비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 물론 비정규직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10명한테는 굉장히 행운이고 축하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또 누군가 일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사회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을 보시죠. 기업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담 증가, 조세 부담, 인건비 부담, 준조세 부담, 놀고 먹는 사람이나 잉여 인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많은 경제주체들이, 예를 들면 기업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수용할 거냐에, 일정 부분은 자기들의 이익을 줄이겠지만 일정 부분은 상품 가격에 증가시킬 거란다. 아주 간단한 거죠. 상품 가격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계속 한국은 전통 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가격을 보존을 경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어느 업종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과의 수주전에서 패배한 이야기들이 넘쳐날 겁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찰 들어갔는데 3분의 2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해보면은, 중국에서 해외 직구를 해보면은 참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뭘 해서 먹고 사냐? 팔 게 없겠구나. 이런 이야기 그냥 나옵니다.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외 직구를 한번 해보시면 정신을 번쩍 차릴 겁니다. 세계 도처에서 뭐죠?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신흥국에서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겁니다. 또 고비용 구조를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낭비가 발생하죠. 자원이 가장 생산적인 용도에 배분이 돼야 되죠. 부실화된 기업에 5조 10조를 투입하는 것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 1조 원이란 그 엄청난 큰 돈을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에 뭡니까? 5조를 투입하고 상선에 뭐지 8조를 투입하고 몇 조를 투입하고 막 이런 프로젝트들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표가 있으니까 그게. 손을 댈수 없는 겁니다. 그럼 5조, 7조가 하늘에 올라가냐, 야. 하늘에서 내려오냐, 야.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납세자들이.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 생산 주체들이 조세, 준조세 이런 것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차 밴드, 자영업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 제품 단위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경쟁력을 상실해 가겠죠. 아니면 생산기지를 다 해외로 이전시켜버리든지 살아야 되니까 회사들이. 그럼 이제 결국은 뭐가 나오겠냐. 야. 클라이맥스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거다. 야. 수입 규모에 비해서 수출 규모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나 경상수지 적자국이 되겠죠. 그것도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뭐 앞으로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수가 이제 감소하면은 누군가 또 채워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힘 같은 걸 가지고 세수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하면 결국 내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수가 침체가 되겠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잘 아니까 이 땅에서 해먹고 있을 게 살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소득 수준 내려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침체로 빠지는 것이고 가난한 길로 가는 길이겠죠. 그러면 또 저출산 고령화 추세들이 지속되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누가 그걸 먹여 살릴 겁니까? 그걸 또 중과세를 해야 돼요. 생산적인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점점 더 또 중과세 가장 큰 대상은 기업들이 되겠죠. 그러면 사업 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기 불황의 수렁을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고비용 구조를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럼 역대 정부들은 그동안 뭘 했냐.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넘어가면 그동안 뭐 했냐 이야기죠. 문제는 고비용 구조를 쇄신하는 건데 모두가 다 경기 부양책에 매달린 거죠. 고비용 구조에 대한 손을 쓸 의지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따르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사람들이 고함을 치니까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지난 20년간 일체 고비용 구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거죠.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가 잘 살았던 겁니다. 지금 이제 경고음이 울리죠. 해외 제품들을 써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겠구나. 그러면 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나 사업을 포기하고 나면 다른 사업이 있냐야. 제대로 된 다른 사업들이 지금 나오냐야. 70년대 80년대 만드는 사업 빼고 게임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몇 개 업체 빼고는 뭐가 그동안 나온 게 있냐야. 고스란히 실업자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대책이란 것이 재정지출 늘리고 확장적 금융정책 쓰고 그래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률을 겨우겨우 버텨온 거죠. 그런데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항상 만성화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금리 상태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엄청나게 발생한 겁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죠?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2201조 원 정도까지 증가한 거죠. 급등한 거죠. 세계 1등 국가가 된 겁니다. GDP 대비. 경제규모 대비. 그게 가계 사람들 나무라기 이전에 결국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왜곡을 시킨 거죠. 자원배분을. 그만큼 정책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의 가장 근본적인 고비용 구조 문제가 장기 불황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문제를 정면 돌파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도 극렬히 그냥 반대하고 맞부딪혔다. 왜? 자르면 피가 흐르니까. 근데 자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암 환자 함께 자르지 않고 어떻게 고칩니까? 자르고 않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비실을 그린 데 뭐죠? 부실화된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라라고 했으면 뭐가 다르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고. 지금 제 연배가 되면 뭐 세상을 좀 이렇게 쿨하게 보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물리도 어느 정도 이해할 때가 됐고 별로 그냥 세상 그런 의견에 휘둘리지 않을 때도 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장기 불황 가능성들의 전망은 어떠냐? 아주 높습니다. 장기 불황의 가능성은. 고통은 지금 시작된 시점이고 처방은 딱 하나다 이야기. 쇄신해서 정말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놀고 먹는 사람 수를 줄일 수 있겠냐 이야기. 구조조정을 스스로 단행할 수 있겠냐 이야기. 그게 핵심입니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위기가 오겠죠. 위기가 오면은 세상에 뭐 근본 진리라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 타인이 왔으면 타인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고통이 심하고 많은 부분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 불황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서서히 천천히 올 거냐, 아니면 급속히 올 거냐. 그러나 우리가 일본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방식의 문제고 생각방식의 문제인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항상 안일함이 죄죠. 무사 안일함이 항상 죄였습니다. 태평함이 죄였죠. 우리가 걱정하고 더 늦지 않게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